토로시. 안녕, 또 만나네. 대마법사 리나 등장! 나? 나야 늘 그렇듯 페르 녀석과 여행 중이시지. 이번에도 개펜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던 중에 생긴 일인데 말이야. 다리 한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쳐다보며 안절부절하는 남자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시선을 따라가 보았는데, 헉! 저게 뭐야? 쿨라드의 상자잖아! 나는 눈을 반짝이며 재빠르게 남자의 옆으로 달려갔고, 무슨 일이냐 묻는 페르의 말에 저 연잎 위에 있는 건 바로 귀한 보물이 나오는 쿨라드의 상자라고 말해줬지. 내가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바라보고 있으니 먼저 발견한 남자가 노발대발하면서 자기가 먼저 발견한 거니 절대 넘보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건 먼저 여는 사람이 임자거든. 그렇지만 발견한 공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꺼내줄 테니 반반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고, 혼자선 꺼낼 방법이 없던 그 남자는 마지못해 제안을 받아들였지. 협상 성공! 이제 상자를 열어볼까? 자, 가락 바보 페르! 정확히 연잎 위로 떨어진 페르가 시끄럽게 소리쳤지만, 뭐라고? 파이어볼 한 대 맞고 싶다고? 어서 열지 못해! 불쌍하게 덜덜 떨면서 상자를 연 그 순간, 에? 웬 고양이 수인? 내 보물이! 꺼내줘서 고맙다고 페르의 손을 잡고 팔을 떼어낼 것처럼 흔들던 녀석은 자기를 카프라 출장 담당 도로시라고 밝히면서 어떤 모험가가 이상한 곳에서 자신을 소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고. 허탈하게 그 장면을 보던 남자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떠나버렸어.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나 뭐라나. 때마침 도로시가 페르에게 답례를 하나 해주고 싶다며 말을 꺼내는데, 뭐라고? 카프라 출장 서비스? 그것도 공짜로? 당장! 당장 받아 바보 녀석! 도로시는 카프라 서비스 등록을 해주고 슝 하고 떠나버렸고, 나는 뜻밖의 선물에 신나서 언제 쓸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난 어떻게 올라가 하고 소리치는 페르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런 건 알아서 올라오라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